미국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몇 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여성으로 변장을 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범인의 아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화장한 얼굴,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주민들에게 70여 발을 난사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는 범인 크리모의 모습입니다. Primo was dressed in woman's clothing and investigators do believe he did this to conceal his facial tattoos and his identity. 소총은 현장에 남겨두고 여장한 채로 군중 사이로 숨어드는 바람에 경찰이 초기에 체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곧이어 집으로 가 어머니 차를 몰고 도망치다 8시간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I needed everybody to know that there was a shooter, so I was just screaming that, and I saw long hair and I saw a gun. 크리모는 지난해에만 다섯 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몇 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치료 중이던 부상자 한 명이 숨지면서 희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40명에 이릅니다. These seven counts of first-degree murder will lead to a mandatory life sentence. Should he be convicted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크리모의 아버지는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